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비경 제47회 차. 오늘은 10번째 그 방일품 13에서 20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느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제가 제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보았다고 해야 옳은가요? 아니면 보고도 못 보았다라고 해야 옳은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나는 본 것을 보았다 말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못 보았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다만 본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착한 것이 늘고 악한 것이 줄면 그때는 본 것을 보았다라고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본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될 것이리라. 옛날 부처님 제세 시에 500명의 상인들이 바다에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느라고 깊은 산을 지나다가 나쁜 귀신에 홀려서 모두 죽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보물은 산 중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사문이 그 산에서 공부를 하다 뜻하지 않은 보물들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7년여 동안의 수행을 포기를 하고 보물들을 주워서 한 곳에 감추어 두고는 산을 내려가서 형과 아우를 불러서 그것을 찾아서 짊어지고 내려갔어요. 그 상황을 한 부처님께서는요, 그 비구를 제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곧 비구니로 변장을 해서요,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금은 영락으로 몸을 장식하고는 골짜기를 따라 산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비구니는요, 보물을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 비구와 비구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자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 그 비구가, 아니 돌을 닦는다고 하는 자가 어찌 눈썹과 화장을 하고 영락으로 몸을 치장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꾸짖음을 주자 비구니는 부모를 허직하고 돌을 얻기 위해 산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야 하건만 어찌 사문으로서 옳지 못한 재물을 취하고 덧없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비구에게 개송을 했어요. 비구 근신하기요 방일 다우거니라 변쟁 소치되요 적악 일 화염이니라. 비구로서 삼가고 신중하면 즐겁지만 방일하면 걱정과 근심만 많아지나니 사소한 아픔이 큰 싸움으로 변해서 악을 쌓아 불꽃 속에 들어가리라. 수계 복지선 범계 유구심이라 능단삼계로 찬해 근의원이로다. 계율을 지키면 좋은 복을 가져오고 계율을 범하면 두려운 마음 생기나니 삼계 번뇌 끊어버리면 그는 곧 열반에 가까워질 것이리라. 비구니는 이 개송을 마치고는 이내 본래의 부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그 비구는 깜짝 놀라서 제가 어리석고 미혹해서 바른 법을 어겼나이다. 장차 어찌해야겠는지요. 하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개송을 하셨어요. 약전 방일 훈응자금이요 시소세간 염정키의니라
만일 먼저는 방일하였더라도 뒤에 가서 스스로 잘 금하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그러므로 옳은 일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과실 위약 추복 있으니요 시소 세간 염선 기은이라. 잘못 실수로 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뒤따라 선으로 덮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그러므로 옳은 일만을 잘 생각하라. 소장사가 성수불교요 시소세간 여월운손이라. 한창 젊을 때 집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힘써 닦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마치 달빛 가린 구름이 사라지듯 하리라. 인전위약이요 후지불범이라. 시소세간 여월운손이라. 사람이 먼저는 악을 행하였더라도 뒤에 가서 그치고 범하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마치 달을 가렸던 구름이 사라지듯 하리라. 생불신의 사이불착이요 시견 또한 응중부분이라. 살아서 남에게 괴로움 주지 않고 죽은 뒤에도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 그는 굳건히 돌을 본 사람이라. 도리에 맞는 것이니 걱정을 하지 마라. 단탁 흑법 학유청백이요 도연불반 기의 행지라. 풀부염악 욕단 무운이라. 탁하고 검은 법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깨끗하고 흰 법을 배워라. 깊은 못을 건너 돌아오지 말고 편안함을 버리고 행동을 멈추어라. 다시는 쾌락에 물들지 않으면 탐욕이 끊어져 걱정이 없으리라 했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대부분요, 사랑을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해요.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요. 마음의 가난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고통과 번뇌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항상 여유로움 진실을 기원 드리면서요. 벚구 벚구 비유경 제 47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물하십시오.